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최태성입니다. 200초로 즐기는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유산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처음 한국문화정보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요, 정말 훌륭한 문화정보 콘텐츠가 문화포털에서 더욱더 많이 서비스돼서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았으면 좋겠고요. 한국문화정보원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제주의 문화유산인 제주 목관화가 메타버스 콘텐츠로 구축되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됩니다. 앞으로도 제주의 소중한 문화 콘텐츠가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장 박경기입니다.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저작물 사업을 제시하고 여러 기관의 활동을 지원한 덕분에 공공 저작물의 인식도와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문화홍보원 김장호 원장입니다. 저희 해외문화홍보원은 21년도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정보와 수준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칠곡 할매 주유월 글자를 만든 주유월 할매입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을 창립 20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 정책 추천 신청 서비스 웰로의 대표 김유리 안나입니다. 웰로 서비스는 작년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주관한 제9회 문화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그 이후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쟁기념관 관장 이상철입니다. 우리 전쟁기념관은 그동안 전쟁기념관을 방문해야만 볼 수 있었던 많은 자료들을 시의 공간에 제약 없이 한국문화정보원의 공공유리 제도를 통해 국민들께 공공저작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의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리며 한국문화정보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김홍준입니다. 저희 한국영상자료원은 한국문화정보원과는 매우 막역한 사이입니다. 상암동 같은 건물에 위치한 이웃사촌이자 업무협업을 하는 유관기관이기도 합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최윤기입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정보와 수준평가는 우리 기관의 문화정보와 업무와 두 수준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정보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정보원의 마스코트 여러분의 휴아입니다. 휴아. 한국문화정보원이 20살이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저는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 극장 등을 다니느라 본사에서 근무하지 못해 항상 한국문화정보원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20살 한국문화정보원을 축하하며 저도 20살이 될 때까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때 그 동료 직원이 그 되게 적었었어요. 서너 명이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되니까 동료 직원이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한국문화정보센터라는 회사로 저는 광화문으로 출근을 했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결제판을 들고 정말 회식을 쫓아다닐 정도로 이 디지털 환경이 아닌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2000년대 초반의 회사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문화정보원이라는 이제 기관명이 바뀌면서 기관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위기를 극복하는 직장이다. 저희 한국문화정보원은 모험가의 마을이다. 되게 한국문화정보원은 배움의 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은 성장 스토리가 있는 스타트업. 10년 후에 한국문화정보원은 아마도 지금보다도 더 큰 기관이 돼 있겠죠. 문화정보원 출신이다 하면 어디서든지 인정받는 그런 직원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년 뒤에는 제 생각엔 디지털화의 힘을 얻어서 가치 창출도 많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의 중심에 문화정보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정보원 20년 후에는 400명 넘게 근무하는 큰 공공기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0년 뒤를 그려보면 누구나 다 아는 기관으로 누구나 다니고 싶은 그런 회사로 성장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0년 후라고 하면 2042년이 되겠네요. 그때 되면은 지금과 같은 그런 정보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짐에 따라서 유네스코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 지사를 두고 전 세계를 누비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